송화 성생과학입니다. 오늘은 물질의 상태 변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체가 액체 또는 기체로 변할 수 있고요. 기체가 액체 또는 고체로 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에 달군 프라이팬에 버터를 올려 넣으면 버터가 녹습니다. 과연 녹은 버터는 원래 버터와 다른 물질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체 상태의 버터가 녹아서 액체 상태가 되었지만 다른 물질로 변하지 않고 달달한 맛을 내도록 도움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태 변화에 관한 현상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물질의 상태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물질의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나타나는 현상을 입자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신나는 과학 수업에 빠져보도록 합시다. 물질은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할 수 있는데 이를 물질의 상태 변화라고 합니다. 물질은 한 가지 상태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태로 변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옆에 있는 주전자에서 보면요, 물이 끓어서 나왔던 수증기가 찬 공기를 만나면서 다시 액체 방울의 흰 연기로 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태가 수시로 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물질이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상태 변화라고 합니다. 기체에서 고체로 변하는 성에 같은 경우도 상태 변화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초콜릿 액체가 차가운 딸기와 만나면서 굳어서 고체 초콜릿이 되는 것도 상태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알코올로 소독한 문고리의 액체가 날아가는 현상도 상태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질의 상태가 고체, 액체, 기체로 서로 변하는 현상을 보고 우리는 상태 변화라고 합니다.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현상을 보고 우리는 융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액체에서 고체로 변하는 현상을 응고라고 합니다.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현상을 보고 우리는 기화라고 하고요. 기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현상을 보고 우리는 액화라고 합니다. 고체에서 기체로 가거나 기체에서 고체로 가는 현상을 보고 우리는 승화라고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물 입자가 푸른색 염화코발트 종이에 갖다 대면요, 붉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수증기가 액체가 되거나 얼음이 녹는 물질에 푸른색 염화코발트 종이를 갖다 대면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얼음이 녹거나 수증기가 액체가 된 물질도 물 입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푸른색 염화코발트 종이가 붉은색으로 변했기 때문이죠. 액체가 기체가 되든 고체가 되든 상태 변화를 할 때는 같은 성질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물질의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물질의 질량과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양초의 실험으로 한번 살펴보자면요, 양초가 녹기 전의 질량과 녹은 후의 질량이 동일하다고 합니다. 양초가 녹기 전의 질량이 100g이라면요, 양초가 녹은 후의 질량도 100g이 된다는 것이죠. 외부로 물질이 빠져나가지 않는 이상 입자의 개수는 동일하기 때문에 질량은 같습니다. 원래 양초와 녹인 후에 굳힌 양초에도요, 똑같이 심지에 불을 붙이면은 불이 잘 붙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태 변화를 하더라도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결국 이렇게 성질과 질량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밀폐되어 있는 용기의 고체, 액체, 기체 상태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입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입자 간 간격이 벌어지기 때문에 부피가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부피가 변하는 과당은 무엇일까요? 입자 배열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체 상태에서 입자 간의 인력이 크기 때문에 입자 간의 거리가 매우 가깝습니다. 그래서 부피가 가장 작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액체 상태가 되면요, 입자 간 인력이 줄어들면서 입자 간의 간격이 벌어지게 되고 부피가 더 커지게 됩니다. 기체의 경우에는 입자 운동 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입자 간의 인력이 현저하게 줄어들면서 입자 간의 간격이 많이 벌어집니다. 결국 부피가 제일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상태 변화에 따른 물질의 부피 변화는요, 고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기체로 변할 때 물질의 부피는 커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고체로 변할 때는요, 물질의 부피는 작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상태 변화가 일어나면요,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의 배열과 입자의 운동이 변하기 때문에 물질의 부피는 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변하는 것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은 입자의 운동 속도가 변하기 때문에도 그렇고요. 입자의 배열, 입자 사이의 거리, 입자의 부피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상태가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성질은 변하지가 않는다는 거죠. 입자의 종류, 즉 모양이나 크기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입자의 개수가 동일하고요. 입자의 질량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물질의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변하는 것을 모두 골라보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입자의 종류는 변하지 않고요. 입자의 배열은 변하죠. 입자의 개수는 변하지 않고 입자의 운동은 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질이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하는 현상을 보고 우리는 물질의 상태 변화라고 합니다. 고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기체, 기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고체, 고체에서 기체, 기체에서 고체로 변하는 현상을 보고 우리는 상태 변화라고 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물질의 질량, 성질, 부피는 어떻게 될까요? 질량과 성질은 변하지 않지만 부피는 변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태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몇 번일까요? 자,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입자의 배열이 달라진다? 맞는 말이죠.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물질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 맞는 말입니다.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물질의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맞는 표현이죠. 자,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물질의 부피는 변하지 않는다? 틀린 말이죠. 입자의 배열이 달라지기 때문에 부피가 변한다라고 했습니다.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입자의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입자의 종류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이 시간에는 고체와 액체의 상태 변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상태 변화를 융해라고 하고요. 액체에서 고체로 상태 변화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응고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같이 이러한 특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송바!